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밤새 약간 상승해줘서 1731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시나마 암호화폐들이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8.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그런 정보가 있죠. 바로 내가 바로 진짜 사토시다라고 밝혔던 사람이 오늘 다시 파트 2와 3를 함께 발표를 하면서 98만 개의 비트코인의 행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보유했었던 증거가 없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이 기사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나카모토 사토시 정체 2단계 공개, 98만 비트코인 보유 증거는 없다. 오늘 공개된 파트에는 98만 개의 비트코인 보유 여부에 대해서 암호키를 저장하던 하드드라이브가 고장나서 실수로 잃어버렸다. 또한 이메일 계정을 해킹당하여 98만 개의 비트코인을 통째로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98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질적인 증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내 이름은 빌랄 칼리드에서 제임스 빌랄 칼리드 칸으로 개명했다. 나의 국적은 파키스탄이고 현재 영국에 살고 있다. 나는 미국에 거주한 적이 없다. 그리고 또한 정체 공개의 마지막 파트는 21일 오전 5시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 비트코인 성장 계획 세부 사항과 실제 정체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기 본인의 사진도 이렇게 올렸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 가운데 이거 하얀 머리인지 빛이 반사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진 퀄리티도 개떡 같은 걸 올려놨죠. 이 사람을 생긴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80년대 유행했었던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강냉이를 한대 털어버리고 싶네요. 지금 이제 거의 사기꾼인 게 드러났죠. 오늘도 이렇게 정말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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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이런 게시글을 올렸는데 또 사인도 올렸습니다. 딱 봐도 과대망상증 환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진정한 라이벌을 한명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정신 이상자들의 행태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저도 이 채널 유지하면서 이 정신 이상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또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씩 쪼개고 있죠? 웃지 마, 임마. 정들어. 그리고 너는 비트코인을 개발하기 전에 치과를 먼저 가야 될것 같다. 치과 갔다가 이제 좀 안경도 새로운 거 사서 쓰고 여유 있으면 좀 가발도 맞추고 그래, 임마. 자, 아무튼 이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제프 가직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칭 나카모토 사토시 정체가 의심스럽다. 나는 이전에 비트코인을 나카모토 사토시와 함께 만들 때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최근 그의 문체와 당시의 문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논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실제 비트코인 제작자만이 알고 있는 디지털 서명을 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해당 서명을 공개한 바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찰리리가 이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라이트코인 명칭 탄생비와 밝혀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 해석을 한 것이고요.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어떻게 비아냥거렸냐면은, 이 새로운 짭토시가 비트코인의 이름을 여기에서 따왔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라이트코인의 이름을 라임티 컴퍼니 인코퍼레이티드에서 따왔어 라고 하면서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라이트코인 재단의 공동 창시자인 왕신신은 트위터를 통해서 메이커 다오, 암호화폐 담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테더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그러나 중앙 집중식 신탁에 의존하고 있어 보안성이나 견고함이 라이트코인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DeFi가 암호화폐의 미래다라고 밝혔습니다. DeFi는 탈중앙화 금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최근에 라이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투자자들에게 절호의 기회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코인 차트인데요. 하락형 쐐기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 지지선에 이렇게 맞닿아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락형 쐐기 패턴 같은 경우는 위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60%가 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트레이더들이 현 수준에서 라이트코인의 보유 물량을 덤핑하는 것에 흥미를 잃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매체는 또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라이트코인의 가격은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굉장히 비슷한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를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낸스 거래소가 전 세계의 피아트 통화에 페그되며
지역화된 디지털 자산을 개발하기 위한 오픈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너스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비너스 프로젝트는 정부, 기업, IT 기업 그리고 더 큰 블록체인 생태계에 관련된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과 프로젝트 등과 새로운 제휴와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들이 새로운 통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너스 체인은 안전하고 견고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영국 파운드와 연동이 되어 있으며 BGBP를 포함한 다양한 안전화폐를 발행해 왔다고 설명을 했다. 또한 비너스는 기존 인프라와 규제 시설을 활용해서 비너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체 프로세스 기술 지원, 컴플라이언스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다차원 협력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낸스 거래소의 비너스 프로젝트는 리브라 협회와 굉장히 유사하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미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0억 명 상당의 유저들을 안고 있는 페이스북과는 달리 그만한 유저 베이스는 없다라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킹권 관련해가지고 이 KYC 정보 유출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이 엿보이고 있죠. 자, 리브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암호화폐 지갑회사인 젠고에서 페이스북 리브라에 테스트넷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젠고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테스트넷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테스트넷 상에서 리브라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 주고받게 되는 그 리브라는 가치가 없다라고 또 밝혀주고 있고요. 자, 과연 리브라는 출시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개발은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테스트넷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소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이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백트 비트코인 선물 출시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다가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주간 일본에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소식이 있는데요.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라쿠텐에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라쿠텐 월렛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 안드로이드만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9월부터 애플 버전도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포화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컴퓨터들이 각각의 거래를 검증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한 대의 컴퓨터가 평균적으로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작은 일부분을 확인하는 모델로 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게 될 경우 확장성 문제가 개선된 후 비용은 100배 이상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보안성은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암호화폐 지갑에 파티션을 나누는 보안 시스템에 관련된 특허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마스터카드 쪽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 및 지갑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체 코인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새로운 미래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회사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쪽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대, 캐나다 맥길대 연구원이 민간 디지털 화폐가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암호화폐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정책에 건전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민간 디지털 화폐는 지역 투자 경쟁을 촉발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한편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대에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하면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언급을 한 것인데요.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움직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약간 재수없는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쁜 놈들은 좀 암호화폐를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식이 나와서 정말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소식이기는 한데 국내에서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100만 건에 육박했던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에 비해서 86.5% 급증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급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심 거래 보고 건수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로는 폭증하는 암호화폐 거래를 잡고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이 이유라고 합니다.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보고 관련 자금세탁 규제를 부과하자 예상대로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급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상대로가 아니죠. 이거 보고를 제대로 못하면은 벌금이라든지 여러가지 경고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만 의심 들어오도 그냥 무조건 보고를 하고 계좌를 막아버리니까 중단을 시키니까 이렇게 건수가 급증하고 이 사람들은 아 역시 암호화폐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분명히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할 텐데 이것은 좀 암호화폐에 대해서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밥맛 떨어지는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요. 25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신종 랜섬웨어 소딘이 최근에 날뛰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피해가 점차 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대부분의 랜섬웨어는 이메일 첨부 파일 열기 또는 악성 링크 클릭을 통해서 사용자의 개입이 조금이라도 필요하기 마련인데 소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소딘을 사용한 공격자는 취약한 서버를 찾아서 실행 파일 radm.exe라는 이름의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명령을 전송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랜섬웨어가 로컬에 저장되어 실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딘 랜섬웨어 공격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격의 17.6%가 대만, 9.8%가 홍콩, 8.8%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에 딱 걸린 컴퓨터에는 미화 25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남아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정보들은 항상 백업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암호화폐는 최대한 안전하게 보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 방이에요. 한 방 날아가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다 털릴 수도 있겠죠. 정말 조심하시기를 다시 바라고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시총 1, 2, 3이죠. 이 시총 1, 2, 3위가 전체 마켓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 아니 사실이죠. 소식이 아니라 이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8월에는 71.95%였는데 지금 현재는 80.2% 많이 늘어났죠. 이런 점도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위 암호화폐 15개를 합친 암호화폐 시총은 무려 92.15%를 차지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 암호화폐가 2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15개가 92.15%, 3개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시세가 GBTC 프리미엄보다 높아졌다. 전에는 GBTC가 높았는데 지금 역전됐나 봅니다. 적정가는 비트코인의 적정가는 8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다. 한마디로 지금 과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업계 펀드 매니저 겸 암호화폐 분석가 티모시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GBTC 프리미엄이 감소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과대평가되고 있으며 8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다른 분석가들도 비트코인 적정 가격이 8775달러 수준이다. 갭이 8400달러에 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을 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알렉스 크루거 역시 같은 비슷한 주장을 내놨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역대 신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7000달러까지 하락, 그리고 해당 가격대를 테스트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추세를 볼 때 9000달러 선이 매우 중요한 지지 라인이고 해당 가격대가 붕괴된다면 8500달러에서 7000달러 구간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이후 바로 역대 신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느샌가 사람들의 의견이 바뀌면서 다들 떡락할 거다 혹은 이제 8000불대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 것인가?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시간, 주간 차트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데요. 11000달러까지 가능하다 혹은 9000달러까지 후퇴가 전망이 된다. 이렇게 아리까리한 신호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잠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시간 차트는 상승 패턴이 지속을 가리키는데 반해서 주간 차트는 비트코인이 90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간 차트는 비트코인이 이날 활발한 거래 속 상승형 트라이앵글 브레이크아웃을 성사시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처럼 9,467달러에서 시작된 랠리의 재개를 가리키는 강세 지속 패턴으로서 비트코인이 11,000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여지를 만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주간 차트는 다른 상황을 암시해줍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10.49% 하락, 그 전주에 12,000달러 레벨에서 거부당한 비트코인이 추가 후퇴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보조지표를 보게 되면 RSI는 고점이 낮아지는 약세 패턴,
맥디 역시 현재 0 위에 있지만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강세 모멘텀 약화 신호를 보내주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겠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때문에 비트코인이 9,000달러까지 후퇴할 것이라는 견해는 아직 온전한 상태이며 비트코인의 주간 종가가 1만 2,000달러를 넘어야만 전망이 강세로 바뀔 것이라고 코인데스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저항선을 뚫기 전까지는 하락에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316불을 뚫어야 강세를 유지할 수가 있다 혹은 강세가 시작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패턴이 상승형 쐐기 패턴이죠.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63% 정도 되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 역시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한 동시에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1시간봉으로 비트코인은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에서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에 맞게 치고 나와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1850불입니다. 이 아무래도 영상의 앞부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기분 좋게 위로 쭉쭉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RSI는 좀 높죠. 지금 현재 73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74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과매수된 상태다라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재밌는 짤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퍼와봤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코인 널드라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곳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에서 제일 큰 은행인 캐나다 트러스트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다. 나름 굉장히 재밌는 광경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준비한 소식들 많이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진짜 사토시가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랬었는데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이르지 않죠. 속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식 이거 진짜 길 가다 마주치면 사인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죠. 유명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모아온 정보들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꼭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광고들을 클릭해 주셔도 저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시는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